안녕하시죠? 엉시원 오빠입니다. 아, 여기 아가씨, 아니야, 뭐라 그래야죠? 소녀라 그래야 되겠냐? 아가라 그러긴 그렇고, 여기 소녀가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은 거예요. 얼짱 사진을 찍으려고 핸드폰을 가까이 댔어요. 얼굴 가까이 대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쪽 얼굴이 핸드폰을 얼굴에 가까이 댄 쪽이 눈이 커져버려요. 얼굴이 찌그러지죠.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조금 고치긴 하는데 그래도 크게 고칠 수는 없죠. 그래서 가끔 보면은 얼짱사진 찍는다고 이렇게 한쪽에 위에서 아래로 찍을 때는 그냥 눈만 커지게 되니까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한쪽 옆으로 45도로 잘못 찍으면 가까이 하게 되면은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얼굴이 찌그러질 수도 있어요. 그 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도 제가 약간 수정해 버릴게요. 왜냐하면 그대로 그리게 되면은 좀 얼굴이 한쪽이 커져요. 눈도 하나 커지게 되고 그러면 재미없죠. 아유, 귀엽게. 귀엽습니다. 원래는 입술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조금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렇죠? 입술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윗입술, 아랫입술. 이게 스케치상으로 빨간 색깔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타깝네요. 아주 이쁜 색깔의 립 색깔인데, 그걸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머리가 멋있게 꼬리쳤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돼서 턱이 여기 살짝 숨습니다. 여기서 볼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제 어떤 그렇게 해서 이쪽 편에서 카메라를 대는 바람에 이쪽이 커졌어요. 얼굴이 찌그러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그 점을 좀 조심해야 되죠. 하나 둘 셋 여기까지가 저거고 머리 높이가 눈썹 아니고 요 정도에서 여기가 머리 높이가 되네요. 그렇게 도망가 버리면 안 되죠. 도망가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네요. 사진이 나나나 이렇게 사정없이 내려왔네요. 머리가 고개를 딱 이쁘게 숙이는 바람에 머리가 전부 내려왔어요. 이쪽 편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와서 꼬리 치고 이렇게 됐네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서 눈하고 상당히 가까워졌어요. 이렇게 돼서 여기를 잘 해야 돼요. 잘 잡아야죠. 잘못 잡으면 이상해져요. 어디 여기서 좀 잘 잡기가 힘드네요. 앵글이 그렇게 돼서 그래요. 예. 자, 그러면 붉은 선으로 넣어버리겠습니다. 붉은 선으로 넣을게요.
정없이 까맣게 해버릴 거예요. 예. 여기까지 이렇게 돼서 잡아서 전체를 까맣게 해버릴 겁니다. 됐고요. 여기도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꼬리 쳤네요. 그리고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이쪽은 안 보여요. 사진에 안 나와서 이렇게 돌려치기 됐겠죠? 돌려치기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됩니다. 아, 참 그리다 보니까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네. 아, 이분을 잘 누군지 알려면은 기성닥터의 최고 기술자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 이분이 누군지 압니다. 아주 귀여운 이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데 최고 기술자님한테 물어보면 되겠어요. 아, 저는 모르죠. 저는 누군지 모릅니다. 최고 기술자님한테 물어보시기로 하십시오.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함부로 막 물어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요. 여기 또 가는 머리를 이렇게 쫙쫙 내리셨네. 예. 눈썹으로다가 이렇게 내려버렸어요. 눈썹과 함께 그래서 이제 얼짱 사진 찍을 때 항상 위에서 아래로 찍는 건 좋은데 옆에서 찍을 때는 각도를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쪽 눈이 커집니다. 아주 그걸 좀 조심해야죠. 자, 됐고요. 요 밑에는 옷 같은 것은 상략합니다. 상략하는 게 훨씬 나아요. 자, 어디 조금 비틀어졌나 한번 보고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기울어져서 약간 세웠습니다. 예, 된 것 같아요. 여기를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예,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예, 와, 좋습니다. 그러면 짠짠짠 해야지겠죠? 예. 짠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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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사인도 들어갑니다. 오늘 그리기는 오늘 그렸어도 내일 나갈 겁니다. 아, 내일 날짜가 25일인가 그래요. 네. 그러면 짱구야 오늘 며칠? 오늘은 3월 24일 수요일입니다. 네, 3월 24일 수요일인데 3월 24일 수요일이지만 3월 24일 수요일이지만 21년 공개되기는 3월 25일 내일 공개되게 돼. 예약해 놓을게요. 왜냐하면 내일 저는 그 최고 기술자님과 함께 노가다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미리 예약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기는 24일 그러니까 이거 보실 때는 어저께 그려놓은 거죠. 세상이 참 좋아져가지고 타임머신을 타고 어저께 해놓고 오늘 보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 또 예쁜 아가씨라 그러면 그렇고 소녀를 끝냈습니다. 아주 이쁜 소녀예요. 이름 몰라요. 저는 이름이나 소속을 알려면은 우리 그 기성닥터 사장님
최고 기술자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 내일 저거 일할 때 한번 다시 물어봐야죠. 누구냐고. 이렇게 입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볼 겁니다. 예. 어휴. 손에 벌 까매졌네. 이제 장갑 하루를 끝내겠네요. 예. 오늘도 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지금 이거 보실 시간에는 아마 오후가 25일 오후쯤 되겠죠. 자,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